3살 건강 8가지 프로젝트. 자라나는 아이들은 우리 미래의 희망이다. 순도 200%의 해맑음이 녹아있는 아이들. 이 땅에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정성으로 일궈낸 우리 먹을거리로 아이들의 건강을 지켜내기 위해서 우리가 나섰다. 몸도 마음도 튼튼. 아이들이 건강하고 즐거우면 내일이 행복하다. 하하호호! 네. 야,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아, 제가 오늘 네. 개편 맞아서 첫 프로그램인데 말이죠. 그렇습니다. 최고의 MC를 모셨습니다. 제가 우선 한 분 소개해 드릴게요. 이분 말이죠. 성품 좋기로 안동시내 소문이 자자합니다. 네. 그리고 인품도 아주 좋다라는 얘기를 동네 아주머님들로부터 듣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가씨들로부터. 예, 예, 뭐라고요? 예, 아무튼 그리고 통장에 잔고도 많다고 밝혀져 있는 분 홍영철 씨를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한 네. 명의 명예 MC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생겼습니다. 그리고 번칠합니다. 몸매 좋습니다. 성격은 모릅니다. 오늘 저도 이제 처음 만났기 때문에 네. 명예 MC 오현준 씨를 소개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진짜 서로서로 이렇게 칭찬해주고 말이죠. 네. 저희가 하하호호 웃으면서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웃는 순간 아주 기분이 업된다는 걸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느끼실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웃으면 웃을수록 엔돌핀이 생겨나기 때문에 그렇죠. 세상이 밝아지고 우리가 또 유쾌하게 즐겁게 생활할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저희 프로그램 이 코너 제목이 네. 하하호호입니다. 저희가 맞아요. 그래서 캐릭터를 준비하지 않았어요. 네. 네. 저희가 그럼 이 하하 네. 머리띠를 써야 되잖아요. 써야죠. 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네. 오늘 찾아온 곳이 안동시 풍천면 신성초등학교 옆에 있는 신성병석 유치원에 찾아왔습니다. 옆에 있는? 그렇죠. 예.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유치원생들과 함께 저희가 오늘 네. 어떻게 시간을 보낼 건지 네. 좀 소개를 해주시죠. 즐거운 놀이도 좀 하고요. 그렇죠. 사실 요즘 아이들은 너무나 이 컴퓨터 아 맞아요. 그렇습니다. 오락 기계에 컴퓨터 너무 빠져 있습니다. 예. 좀 우리의 옛것을 살리는 놀이를 좀 같이 즐겁게 가지면서 네. 방송 출연의 기회도 좀 주면서 또 맛있는 요리도 좀 주는 예,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 프로그램 오늘 함께 하시면 말이죠. 네. 그야말로 그 동심의 세계로 돌아가서 그렇습니다. 맑아질 수 있다. 이런 제가 그 확신을 드리면서 코너 시작해 볼게요. 네. 자, 오늘 저희가 만나볼 어린이들 어떤 어린이들일지 네. 궁금하시죠? 지금 만나러 가보겠습니다. 안동 시내를 조금 벗어나며 만나는 작은 마을 풍천면 신성리. 해맑은 아이들의 동심만큼이나 작고 예쁜 학교가 있다. 전교생 가해봐야 60여 명밖에 안 되는 신성초등학교. 그 안에서도 유난히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크게 들리는 곳, 사랑과 꿈이 자라는 신성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이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안동시 풍천면 신성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어린이들 7명을 저희가 네. 모셨는데 자 우리 친구들 일단 다 모여봐봐. 자 오늘 우리 아저씨들이 호아저씨, 하아저씨가 아주 중요하신 분을 한 분을 모시도록 할 거예요. 그렇습니다. 정말로 예쁘고 아름다우시고 네. 그리고 우리 아동들과 너무나 요리를 잘 만드시는 아동요리 전문가를 모셔봐야죠. 그렇죠. 김시현 선생님을 소개합니다. 박수! 근데 우리 친구들 아주머니 선생님이 오셨는데도 뭐 그렇게 반갑게 이렇게 맞이하는 뭐 그런 표정은 없습니다. 평생 오는 그대로 그냥 놀고 있고요. 네. 야 제가 네. 사실 기대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미녀. 아동요리 전문가 선생님이 오신다 그래가지고 기대를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큰 기대감을 가지고 사실 이제 6개월 동안 정말 즐겁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졌었는데 6개월 동안은 뭐 그런 마음을 접어놓고 방송을 해뒀죠. 좋습니다. 그냥 뭐 웃자고한 진담입니다. 너무 재밌으시고 웃자고한 진담. 아 네. 아 저희가 그 아동요리 전문이란 말씀이에요. 이 요리라는 걸 뭐 잘 알고 있습니다만 네. 성인요리와 아동요리 뭐 구별이 있습니까 이게? 아이들이 하는 요리는 성인이 하는 요리처럼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요. 네. 아이들이 요리를 통해서 즐거운 활동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아하. 예, 예. 그 요리는 놀이다. 네. 예, 놀이다는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네네. 예, 그 놀이를 하는 과정에서 뭐 과학의 개념이나 수학의 개념, 그리고 미술, 국어 이런 것들이 통합적인 학습이 가능합니다. 그렇군요. 예. 예를 들어가지고 뭐 오이를 이렇게 썰 때 네. 몇 번을 썰까요? 톡톡톡톡 네 번 썰었네. 이런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런 것도 가능하고요. 네. 예. 오늘 아무튼 우리 김시원 선생님과 함께 또 우리 어린이들과 함께 요리를 해봐야 되는데 네. 요리하기 전에 우리 어린이들과 친해질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우리 아이들과 함께 편을 좀 나누어가지고 같이 일단 놀이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무슨 네. 놀이를 하느냐? 네. 꼬리 잡기 놀이를 하는 겁니다.
우리 카메라 보면서 호어팀 파이팅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어팀 파이팅 시작! 호어팀 파이팅! 뭐 별로 맞진 않습니다. 자, 우리 어린이들은 감사합니다. 자, 우리는 하하팀 파이팅이에요. 자, 하하팀 파이팅 준비 시작! 파이팅! 파이팅! 야, 얘들이 방송입니다. 준비 시작! 자, 일단 탐색전을 거치면서 자, 어슬렁 어슬렁 호어팀 이쪽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벌칙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 우리가 졌잖아. 네. 그래, 형이 우리 간지럽혀. 형이 이겼는데? 아니 그쪽이 이겼는데? 안 이겼어요. 누가 떨어졌잖아요. 아 떨어져서. 죄송합니다. 저는 사실 몰랐었습니다. 저는 저희가 진 줄 알고. 아 예. 괜찮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승자도 패자도 없는 게임. 오늘의 꼬리 잡기. 예. 서로에게 간지럽히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 시작. 야 간지럽히기. 제가 오늘 한번 제대로 한번 간지러움을 태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대로 한번 태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이거예요! 아! 이거! 형! 형! 방송 첫 방송! 아니라고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이거 네 아주 이거 뭐 자 우리 친구들 호흡팀 이쪽으로 와서 같이 한번 이렇게 좋아하는 모습들 야야야야! 야 무슨 뭐야? 뭐야? 그만 그만 그만! 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땀 흘려가면서 아이들과 친해질 수 있는 놀이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네. 재미난 벌칙도 한번 해봤고요. 많이 친해지셨습니까? 저는 뭐 발바닥으로 친해졌습니다. 아이들과. 네. 발을 간지르면서. 그렇죠. 네. 피부로서 가까워졌기 때문에 매우 네. 친해졌다고 생각하고요. 네. 요리에 앞서서 네. 저희가 오늘의 요리 재료를 공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저희가 그 무엇일까요 게임을 준비했는데 말이죠. 저희 네. 판넬 안에 있는 그림들이 여러 장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궁금합니다. 그 힌트를 듣고 우리 어린이들이 알면 열심히 손 들고 정답을 맞춰주면 되는데 그럼 첫 번째 힌트를 공개할까요? 한번 볼까요? 예. 자, 첫 번째 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짜잔. 와, 보세요. 나는 초록색 옷을 입고 있어요. 이 친구들을 함께 부르는 이름이 있대. 야채가 주도적입니다. 그렇습니다. 풀! 야채. 풀! 어? 뭐라고요? 풀! 예. 저는 이거 봤을 때 이제 뭐 시금치나 뭐 파 이렇게 보이는데 이게 또 풀로도 보이는군요. 예. 초록색 옷을 입고 있는 나는 무엇일까요? 자, 다음 힌트입니다. 짜잔! 힌트! 나는요, 보세요. 입이 작은 것도 있고요. 양배추! 있어. 우와, 양배추 같이 생겼구나. 이 친구들하고 친구예요. 그런데 그 친구 이름을 맞춘 거예요. 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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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역시 역시 얘는 또 풀로 네, 나타내고있는데요. 자, 그러면 자, 계속해서 양배추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요. 네, 알아. 받아서 넘겨 주시는 우리 어른이 네, 잘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른들은요. 좋아하는데요. 우리 아이들은 어때요? 좋아해요. 우와, 싫어하기도 하는데 좋아하는 친구도 있대요. 그러면 우리 저 재홍이가 한번 얘기해봐요. 저요 했으니까. 그렇습니다. 멍석을 깔아놓으니까 뭐 그다지 네, 과목함이 그대로 되살아나는 우리 재홍. 네. 자, 이제 그야말로 마지막 힌트가 남았거든요. 네. 자, 마지막 힌트를 공개합니다. 우와. 양배추. 양배추 같아요? 나는요. 배추. 이렇게 이렇게 무쳐서도 먹고요. 고기를 넣어서. 쌈싸서도 먹을 수 있대. 쌈싸. 나는 뭘 싸요? 쌈. 그런 친구들을 부르는 이름이 있는데 너무 어려운가? 양배추. 나. 나로 시작해요. 나. 나. 나물. 우와, 빙고. 자,
순간 말이죠. 정답 나왔습니다. 오, 정말 긴박감 없이 정답이 나와버렸어요. 네, 그렇습니다. 자, 우리 재월이니가 정답을 하죠. 재월이니 정답이 뭐라고요? 나발! 나발 정답! 박수! 영재들이 모여 있다는 거죠. 그렇죠. 아, 지금 우리 어른들도 잘 모르는 이 그 어려운 퀴즈를 나물 바로 맞췄지 않습니까? 나 예. 나물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죠. 서로 뭐 각자 좋아하는 나물을 한번 얘기해 볼 필요도 있는 것 같아요. 예. 아무튼 방송은 진행이 돼야 될 텐데. 네. 깜짝이야. 안녕. 아니, 저기 이분은 누구? 어디서 오신 누구십니까? 예. 영양에서 왔어요. 영양에서. 네. 아니 저기 화선은 뭐라고요? 좋습니다. 아줌마인데도 불구하고 수염이 지금 나 있습니다. 아, 내가 너희들 주려고 뭐 가져오느라고 바빠서 면도도 못했잖아. 근데 와 또 손에 이렇게 들고 오신 게 있어요? 네. 이게 저희 그 영양에서 나는 네. 갓캔 산나물 중에서 네. 산 마늘이라고 네. 이 나물 종류 중에 기가 막힌 마늘 산 나물이 있어요. 기가 마늘. 네. 짜잔. 야. 이거 뭐 산마늘이라는 걸 어떻게 좀 소개를 좀 해주시죠. 산마늘은요. 이걸 먹으면요. 우리 친구들 튼튼해지고요. 이렇게 뚱뚱한 친구들 가끔 있죠? 그런 친구들은 날씬하게도 해주고요. 우리 어른이 되면은요 아빠들 배 많이 나왔죠. 그런 아빠들 위험한 병에 안 걸리게 도와준대요. 아. 예. 네, 어쨌든 이렇게 주셔서 감사하고요. 예. 또 다음에 또 예. 좋은 또 배달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또 올게요. 다음에 선생님 또 나오나? 나오시죠. 손이 참 고우시다. 네. 저기요. 네. 저희도 아직 못 만져보셨는데. 예. 안녕. 그러면은 이 산마늘을 가지고 우리 친구들과 함께 맛있는 요리를 해볼 겁니다. 오늘 이 산나물을 가지고, 아니, 산마늘을 가지고요. 자, 앞에 재료를 보면 무엇을 만들 수 있을까? 좋았어. 자, 우리 앞에 재료 무엇이 있는지 한번 볼게요. 좋았어. 자, 지금부터 우리 친구들 앞에 있는 접시 위에다가 피자 반죽 있죠? 반죽 대신에 떡을 이용해서 우리 피자 만들어 볼 거예요. 자, 나란히 놓아주세요. 자, 접시 위에 떡을 놓아주세요. 나란히. 안에 가운데를 채워주세요. 안으로도 이렇게 넣어주세요. 네, 채워주세요. 자, 완성! 떡 위에다가 짜잔! 먹고 싶은 만큼 자, 여기다 올려볼까요, 우리도? 올려주세요. 떡 위에다가 피자같이 돼가고 있어요. 피자를 이렇게 만드는 거였군요. 이런 걸 돈 주고 사 먹었으니. 자, 우리 전통 음식인 떡을 이용해서 이렇게 피자를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보니까 그림 공부도 되는 것 같아요. 마치 그 떡이라는 도화지 위에다가 색칠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우리 저 민수 어린이는요 굉장히 아끼고 있습니다. 이 물감을 좀 더 많이 풀어야 될 것 같은데 네, 좀 팍팍 이렇게 좀 풀어주세요. 네. 자, 앞에다 놓고요. 네. 재료를 이제 한번 썰어볼까요? 자, 칼을 다 준비하시고. 자, 우리 재호 이거. 경남이 잘 썰어진대요. 칼 여기 있어요. 여기다가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짜잔. 경남이가 갑자기 슬퍼졌어요. 왜냐하면 재호가 경남이 칼을 가져갔어요. 근데 재호 또 슬퍼졌어요. 왜 그랬어요? 오늘 재호야. 괜찮아요. 재호는 잘못한 거 없잖아요. 아, 슬픈 일 올려드린 거죠. 아저씨가 잘못 알았대요. 하나. 자, 앞에다 놓고요. 네. 재료를 이제 한번 썰어볼까요? 자. 경남이가 갑자기 슬퍼졌어요. 왜냐하면 재호가 경남이 칼을 가져갔어요. 재호 또 슬퍼졌어요. 왜 그랬어요? 오늘
재호랑 제가 자. 화해를 하겠습니다. 아 그래요? 자 악수. 사이좋게 지내요. 네, 악수. 사이좋게 지내요. 그럴 때 우리는 또 힘내라고 박수. 재호랑 박수. 와. 악수. 재호 악수. 그렇습니다. 이 정철함이 재호야 되지는 않지만은 재호야 첫 방송이야. 형 잘리면 갈 데 없어. 악수. 재호야 선생님 보세요. 안 돼. 그럼 빨간 피만 가져오세요. 피자 위에 올릴 거니까. 재호 잘 썰어줘요. 좋아. 재호야 우리 악수 한번 할까? 사이좋게 지내자. 누나. 오늘 이 방송 끝나기 전에 악수 꼭 한번 해야 돼. 잊었습니다. 어우 재호 너무 예쁘게 썰었어요. 다 썰은 피망은요 다시 쟁반 위에 올릴 거. 자. 자. 난 여기 났다. 응? 오. 오 여러분 큰일 났습니다. 네. 왜요? 말씀드린 순간 우리 네. 민기가 네. 뭐라고? 오줌. 오줌. 오줌 말았다. 가자 가자. 자 여기 긴급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아, 현재 일곱 살이기 때문에. 자, 국내 최초로 여러분 유치원생의 화장실을 가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오, 너무 귀여워요. 자, 아주 또 버섯 썰는데 열중하고 있습니다. 그죠? 우리 재호는 버섯 썰고 있어요? 난 버섯 썰는다. 네. 썰어보니까 재밌어요? 네. 재호야, 우리 악수 한번 할까? 안 해요. 아, 알았어요. 안 한답니다. 그러면은요. 접시 가지고 와서 지금 썰은 재료들 올려줄게요. 직접 올리는 거야. 오, 우리 민기 아주 그냥 색깔이 너무 오, 잘했어요. 빨라. 진짜 예쁘죠. 야, 자 우리 재호도 아까 썰었. 어머. 주워드릴게요. 예. 이걸 주워드리면 악수 한번 하나요? 아, 안 주워줘 그럼. 주워줄 테니까 악수해요. 주워줄게 악수하자. 평소에 그 아이들하고 별로 그 저 친분이 없는 우리 하하 고현준 씨는 무리를 하면서 악수! 예, 여러분! 기뻐해 주십시오! 말씀을 주시면 악수를 하고 왔습니다! 저 만세! 만세! 우리 아까 보았던 산마늘 뜯어서 자, 뿌려주세요. 눈 내리는 것처럼 솔솔솔솔 솔솔솔 뿌려주세요. 자, 자 들어갑니다. 자 오븐에 피자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아까 먹었던 산마늘 맛은 나요? 네. 나요? 그래도 맛있나요? 말이 없어졌어요. 그렇죠. 먹는 음식 앞에서 말하면 복 나가요. 우리 재호. 재호는 맛있어요? 얼만큼 맛있어요? 짱하고요. 예. 네. 하늘만큼. 땅하고요. 하늘만큼도 맛있대요. 야, 우리 재호 표현력이 굉장히 상투적이네요. 땅하고 하늘만큼 맛있으니까 최종 이제 만드는 방법을 한번 또 설명을 해주셔야죠. 네, 예. 좋습니다. 먼저 가래떡을 준비하셔서요. 자, 접시 위에 예쁘게 놓아주시고요. 그리고 소스를 발라줍니다. 우리 소스 바른 다음에 뭐 올릴지요? 기억이 안 나요. 우와, 먹느라고 바쁘구나 우리 친구들. 찔러요. 예. 뭐네? 썰은 거예요, 나요. 아, 썰었어요. 뭐 썰었지요, 우리? 피망하고. 오, 또. 우와 또 소시지하고 우와 뭐더라 또 피망 우리 넓적한 입 양파 양파도 들어갔고요 또 소금 옥수수도 올렸구나 우리 또 우리 넓적한 입 산마늘 맞아요 자 빙고 자 재료들 따라서 올려주신 다음에요 옥수수야 마지막에 맞았어. 마지막에 치즈를 올려주신 다음에 5분 예열을 하셔서 180도에서 약 10분간 구워주시면 됩니다. 자, 근데 저기 오븐이 없는 집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선생님도 먹고 있을 때 맛있게 좀 말래는데요? 아, 먹는 모습이 그래도 요리 연구가 있기 때문에 아름답습니다. 예.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전자레인지에다 예, 살짝 데피셔도 됩니다. 치즈가 녹을 정도로만 하시면 됩니다. 예. 예.
안동시 풍천면 신성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친구들과 함께 했던 하하호호. 아, 오늘 재밌는 놀이도 함께 해봤고요. 맛있는 요리도 먹어봤습니다. 네, 네, 그리고 오늘 그 요리의 이름이 산마늘로 만든 떡피자. 너무나 그 강렬한 인상을 심어줬던 것 같습니다. 아, 네. 아이들이 먹기에 다소 거북할 수 있는 산마늘이었는데요. 그렇죠. 네. 함께 요리를 직접 해보면서 만들어 보니까 잘 먹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더욱 건강도 살필 수 있어서 좋았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농산물로 우리가 직접 만들어 먹었다는 것이 또 중요한 얘기가 되겠죠. 네, 맞습니다. 네. 우리 농산물 산마늘 먹고 몸도 튼튼, 마음도 튼튼. 하하하하.